그 복순나이 그때 에피소드가 하나 더 생각나는데 원래 그 퇴장 장면이 있었다면서요. 류가 영화 보신 분 기억나시겠지만 느닷없이 사라집니다. 뭘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시체 더미 있죠, 더미. 어디 푸대자루 같은데 이게 토막된 상태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장렬한 죽음의 이미지가 없어요. 근데 원래는 있었대요. 그게 뭐 이렇게 딱 있고 뭐 카메라가 부감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고 막 옛날 배우들은 그래서 죽을 때도 이렇게 한 번에 안 죽고 자꾸 꺾잖아. 이렇게, 니가, 뭐 이러면서. 그 박찬욱 감독이 조심스럽게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나는데, 니가 그냥 토막이 돼가지고 푸대자루에 있는 거야. 딱 그랬더니 신하균 씨가, 오, 좋은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맞나요? 예. 네, 그 결론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정말 많았는데 원래 시나리오상에는 제가 그 나무에 이렇게 묶여 있고 그 송강호 선배님이 맡았던 그 동진이 차를 몰고 다가가서 이제 박으면서 끝이 나는 거였는데 그런 결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박 감독의 결론은, 아, 이런 배우가 없다는 거지. 몇몇 배우들 거론하면서, 쎄, 나보다 쎄, 이러면서. 근데 사실 그 지나서 하는 말에 그게 가장 편한 저한테는. 뭐 물에서 아는다고? 걸어 나오는 것도 있었고요. 제가 눈을 누워 있다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나서 복수를 하러 나가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연기 안 해도 되고, 바로. 박 감독은 그때 얘기는 하나 덧붙였지. 알고 보면 걔도 변태거든. 이러면서 자기의 그런 세계관에 적극 동조해주는 글을. 거꾸로, 그 약간 점핑 하는 거지만, 박쥐 같은 데서는 전혀 연기가 다르잖아요. 좀, 훨씬 표현주의적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도. 심지어 그, 장안의 화제가 된 이, 입에서 이렇게 물고기 나오고 뭐 이런 것도. 그것도 본인 아이디어였다고 인터뷰에서 누가, 제가 본것 같은데. 아니요,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막 아이디어를 많이 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동의를 하면 이렇게 대답을, 좋아요라고 얘기하지만, 동의를 안 하면 그냥 웃기만 하고, 이 정도 표현만 하고요. 시나리오에 있었어요. 물고기가 나오는 부분은. 그런 역할은 어떠셨어요? 박쥐에서의 그런 역할은? 일단, 부담감이 좀 적었고, 오랜만에 다시 그두 분하고 같이 한다는 것도 굉장히 설렜었고, 정말 그 박쥐야말로 뭐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것도 없고요. 예, 그냥 놀다 나온 기분밖에 없었어요. 예, 정말 쓰여진 대로만 했고. 오늘 컨셉이 나오네. 완전 뭐 그냥 하다 보니까 되더라 이거 하네. 거의 뒷단어답게 저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현장에 한번 딱 한번 놀러 가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엄청 구박을 받으면서 송강호 씨한테 조연이 자꾸 와서 뛴다고 무슨 모니터로 좋은데요 얘기하면서 야 조연이 왜 저쪽에 가 있어 그러고 막 뒤에서 궁시렁대면서 뒤에서 또막 근데 너무 놀란 게 제가 그때 가서 봤을 때 고작 한 씬인가 밖에 출연 안한 분량인데 끝까지 남아서 기다리면서 이걸 같이 맞춰주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좋은 팀워크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끝나고 술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돌아와서 이제 또 다른 대표작 중에 한 편인 지구를 지켜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저희 과 영화 전공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여전히 이 지구를 지켜라를 제일 신하균 씨의 대표자로 꼽는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본인도 이 영화에 대해서 애착이 좀 많이 있으시죠? 아유, 그렇죠. 이 역할은 좀 근데 힘든 역할이 아니었습니까? 너무 힘들었고, 표현하기도 어려웠고, 그러니까 접근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촬영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영화 통틀어서. 그리고 또 가장 또, 외면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
지금 지구를 지켜라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걸 잠깐 보시고 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날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왜? 왜? 왜! 왕자가 온단 말이야. 왕자가! 그럼 다 끝나. 니들은 무사할 줄 알아. 비 오면 엄마한테 몽둥이가 물에 다 젖을 텐데. 왜! 그럼 어떡할 거야? 알아? 다 안다고? 그래, 다 알 수 있겠지. 뻔한 얘기니까. 근데 다 알면서 어디 있었는데? 내가 미쳐갈 때 어디 있었어? 니들이 더 나빠. 백윤식 씨가 뭐 이 영화, 백윤식 선생님께서 이 영화 찍으실 때, 네. 신학교 씨가 하도 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연기로 하자, 연기로. 뭐 이랬다는 건데 사실입니까? 아, 그게 이제, 저, 고문하는 장면이 많잖아요. 계속 만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잘하고 싶으니까 촬영하면서, 계속 제가 눈을 부라리고 있어요, 항상. 근데 이제, 컷을 했는 감독이 컷을 하셨는데 제가 컷을 했는데도 계속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죠. 전 몰랐어요. 이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지.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끝났어. 끝나서 살살 하자. 그런 적은 있었고. 역할에 몰입하고 그러시면 빠져나올 때 안 힘드세요? 나중에? 희한하게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촬영 끝나고 전체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뭐 잘 빠져나와요. 이제 얄미워지기 시작한다. 다른 배우들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재촬영을 하게 되면 되게 힘들어해요. 어떤 촬영을 하고 아 이건 이제 완성이 됐구나 이 씬은 그리고 이제 버린단 말이죠. 저도 모르게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났는데 아,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다시 촬영을 해야 된다. 며칠 지나서 그러면 그걸 다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만큼 나오지도 않고, 전체 촬영 이제, 뭐, 아까도 빠져나오고 싶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쉽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영화 촬영을 다 끝내면. 사실 영화 촬영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배우한테는 가장 좀, 좀 비인간적인 현장, 환경이잖아요. 이렇게 막, 자꾸 막간도 많고, 굉장히,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데, 물론 훌륭한 배우들은 다 잘 집중해서 잘 연기를 하죠. 그 신학윤 씨는 거기서 이렇게 계속 역할, 자기 걸 가져가는 그 자기만의 어떤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현장에서, 아니면 영화 찍을 때 그 역할에 계속 몰입해서 어떤 그 텐션, 긴장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은 있다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그, 연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지나치게 텐션이 많이 된 그 학생이었고 그런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지적도 많이 받았고 제가 모니터를 하거나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집중력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데 오히려 전 이제 반대로 이제 릴렉스 시키는 게 좀 잘 안 됐던 배우라 집중에 대해서 뭐 특별히 무슨 방법이 있거나 그걸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는 않고요. 집중은 그냥 그대로 그냥 내추럴 본 타고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힘이 많이 들어가고 릴렉스되고 이거 생활적인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연기들이 좀 힘들었었던. 그러면 그 생활적인 연기에 관해서 초기 발달하게 된 거는 뭐 언제부터입니까? 어떤 영화를 하면서 이렇게? 아니 뭐 나이 들고 이제 뭐. 저도 이제 경험도 많아지고 평상시에도 이제 좀 편하게 제가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 그리고 뭐, 술도 많이 마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술 뭐 옛날부터 많이 마셨는데 요즘 많이 마신 것처럼 그래요? 오늘의 구원 투수이자 대질신문을 한번 구원 투수를 모셔가지고 대질신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페스티벌 연출하신 이혜영 감독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죄송해요 선배님. 전 진짜 잘하는 게 하나 없네요. 아이 그거 참 진짜 말할 때 말줄임표 빼라니까 사내 자식이. 죄송합니다. 어깨도 좀 피고 맨날 매가리 없이 아유 그냥 씨, 뭐 자신감이라는 게 뭐 별거냐. 다 내 맘 먹고 다닌 거지. 솔직히 저 같은 놈이 뭐 그렇죠. 제가 뭘 잘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너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가능성도 아주 큰 것 같고 내가 계속 지켜봤어.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니야 너 언제든지 뭐 말만 해.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신하균을 저지경으로 만들었다 이형입니다. 이 보스가 느껴지시죠? 느껴지시죠? 누구나 대면하게 되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먼저 인사를 하게 되는 강력한 보스의 외모의 소유자십니다. 그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나눈 얘기 아래에서 들으셨죠? 예.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적어도 제가 봤던 신학윤 씨는 언제나 이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건 예를 들면 뭐 현장에서 한 24시간 정도 촬영을 하다가 굉장히 피곤하고 코너에 몰려있을 때도 딱 이 상태. 언제나 이 상태였고, 좀, 이렇게, 그, 아까 뭐 얘기하다가, 뭐, 어떻게 그런 캐릭터 했냐, 뭐 이런 얘기할 때, 뭐 하니까 됐다, 뭐 그냥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실제로 진짜 그렇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안에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약간, 그, 워낙에, 지금 오늘은 옷을 굉장히 화려하게 입으셨는데, 뭐 아마도 그 여대생분들을 의식해서 화려하게 입으셨을 것 같은데, 평소에 진짜 털털하게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네 친구, 뭐 동네 형, 동네 동생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아 저런 사람이 연기도 하는구나 사실은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안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으실 분이죠.